자, 역사 속에 놀라운 사건과 지혜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사 속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또 한 분 계시죠? 네, 네. 김윤호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요, 우리 시간여행 역사 속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요, 예. 여러분들 설날 되시면 떡국을 예. 먹으면서 네. 대부분의 사람은 아유, 내가 한 살을 더 먹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또 노총각, 노처녀들은 아유,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때 이 예리한 이 판단력으로 네. 과연 그렇다면 이 떡은 우리 역사상 언제부터 먹게 됐을까? 우와. 이런 심오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었어. 그래서 이상원 씨가 이렇게 세 글을 싹싹 비워내셨군요. 예. 아무튼 정말 궁금해요. 야, 이 떡은 정말 우리가 예, 왜 역시 이게 웬 떡이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정말 이 큰 사람이 생각도 크네요. 근데 정말 떡을 언제부터 먹었을까? 대답 좀 드려야죠. 예. 그러니까 예. 그 우리 떡국 먹는 떡 말고 그냥 떡. 떡이요. 예, 그렇죠. 아마 떡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기록상으로는 그 삼국시대부터 잡곡으로 아마 만들어 먹었던 것 같아요. 꽤 오래됐네요. 그래서 그 떡에 관련된 그 당시에 일화가 있는데요. 예. 그 신라시대의 이제 2대 왕이었던 그 남해왕이 예. 그 후계자를 정해야 되는데 예. 이제 아들이었던 유리하고 사위였던 그 탈해하고 누구를 후계자로 정할까 하다가 이 떡으로 내기를 해서 후계자를 정했답니다. 떡으로요? 예, 예. 그러면 뭐 예. 누워서 떡 먹기 내기인가요? 그러면 누가 떡을 많이 먹나? 예. 떡을 잘 만드나? 예, 그런 건 아니었고요. 예. 그 떡을 갖다가 이제 입에 물어서 예. 그 이빨 개수를 셌답니다. 이 개수를 해서 이 개수가 많은 사람이 지혜가 더 있을 것이다 해서 그 후계자를 주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자금 이가 더 많으니까요. 예. 다들 이자금 얘기했더니요. 방청객 여러분께서 다. 가지 더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정월 대보름 하면 오곡밥 많이 먹잖아요. 먹죠, 예. 예. 오곡밥은 그러면은 언제부터 먹게 됐어요?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글쎄요. 예.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예. 그래서 그 유래를 한번 살펴보려고 신라 시대로 예.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라 시대로요? 신라 시대 때 예. 휘영청 둥근 보름달이 뜬 정월 대보름 날 예.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시간의 역사 속으로 출발합니다. 좋습니다. 삼국시대 세 나라 중 가장 보수성이 강했던 신라는 불교의 전례 역시 쉽지 않았다 한다. 신라 불교는 고구려에서 전파됐는데 처음 들어온 승려의 경우 불을 파고 숨어 살아야 할 정도였던 것이다. 삼국유사 사금갑조에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 불교를 적극 받아들이려 했던 소지왕 때 사건이 실려있는데 여기서 사금갑이란 검은 고 갑을 쏘아라 라는 뜻이다. 갑을 쏘아라. 네. 아유, 왕비가 너무 이쁘네요. 네. 네. 왕비의 검은 고 가락이 질이 슬픈 게요. 아직까지 후사가 없으시오. 왕비 마마께서 상심하셨나 봅니다. 소지왕은 사랑하는 왕비와의 사이에 오래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 너무 마음 쓰지 마시오. 아이가 있으나 없으나 내 마음은 당신뿐이질 않소. 너무 심려치 마시옵소서 마마. 천신께서 반드시 왕자를 점주하실 겁니다. 내 천신께 죄를 올린 지 몇 해째거늘 대체 언제 아이를 주신단 말이오? 그것이 언제요? 부정을 탔기 때문이옵니다, 마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부정이라니? 폐하! 고구려에서 온 그 중을 하루빨리 궁전에서 내쫓으시옵소서. 이거 보시오, 일관! 분수송을 궁에 드린 것은 나라의 정책이오! 또한 불교는 천신을 부정하지 않으니 더 이상 그 일로 왈가왈부하지 마시오! 신라의 불교 세력은 고구려의 기반을 두고 있었기에 소지왕은 강력한 고구려의 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랬군요. 역학 관계가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네. 왕비 마마, 어찌 소승을 피하십니까?
천신께서 노여워하실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마마, 소승은 부처님의 향기로운 설법을 깨우치게 도울 뿐이니 미신과 다툴 일이 없사옵니다. 말씀만으로 어찌 중생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천신께서 못 주시는 왕자라도 내려주셔야지요. 마마, 왕자께서는 왕비님 마음 안에 이미 계십니다. 질투와 초조함을 버리고 인생을 멀리 바라보십시오. 왕비는 젊은 승려의 차분한 논리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 결과 아까 바로 그? 네? 저런 사람을 국사라고 하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관이래, 일관. 괜히 혼자 오는 게냐? 왕비 마마께서는 아니 오시는 게냐? 왕비 마마께서 이제 치성은 아니 드리겠다 하시옵니다. 으씨! 기연이 그 중놈에게 넘어가신 게로구만. 왕비는 그로부터 열심히 내불당을 찾게 되었다. 그 무렵 왕실에서는 소지왕에게 후궁을 들이라 재촉하고 있었고 왕비는 범민에 휩싸였다. 왕비 마마. 스님, 욕심과 미움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깨달음의 길이 쉽기만 하겠습니까? 분수승만이 왕비의 슬픔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 새로 맞을 후궁의 집안 세력이 만만치 않아 만일 왕자를 낳는다면 저의 앞날이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걱정이군요. 네. 큰일이로군요. 어허. 그의 정월 대보름날 소지왕은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도하러 천천정 지역으로 출행하게 됐는데 나라의 태평성대를 위해 기도를 올리러 가는 것이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소.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자, 이사이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죠? 글쎄 말이에요. 네. 네, 남편이 출장을 가네요. 꼭 네. 그러면 일이 생겨요. 많은 신하들이 왕을 따라 나섰던지라 궁전은 오래 비어있게 될 터였다. 궁을 떠난 지 반나절 소지왕 일행이 한 연못가에 도착했을 때였다. 자,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자꾸나. 이게 무슨 새인가요? 까마귀겠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어서 소리나는 곳으로 가보거라. 예! 짐승들이 어찌저리 요란스레 우는 것일꼬. 까마귀는 영물이온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나 봅니다. 응? 까마귀네 정말. 예. 폐하! 연못가에 이런 편지가 있었사옵니다. 편지요?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열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겁니다. 아, 참 그 참 묘하네요. 묘하네요. 수수께끼도 아니고. 두 사람보다야 한 사람의 죽음이 옳지 않은가. 헤야! 뭔가 느낌이 이상하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란 천한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한 사람이 바로 폐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오는지요. 임금에게 닥친 위험이란 일관의 말에 편지를 뜯어보자
사금갑, 즉 검은고갑을 쏘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검은고갑을 쏘아라? 검은고갑이라. 왕비가 위험에 처했나보다. 어서 궁으로 돌아가자. 왕이 편지를 발견한 이 연못은 그로부터 서출지라 불리게 된다. 편지가 나왔다 그래서. 예. 밤이 으스케진 궁전에선 해괴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왕비와 승려가 은밀한 만남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아하, 저 승려가 좀 이상한가요? 저러면 안 되는데. 왕비! 왕비! 왕비 어디 있어? 왕비 어디 있어? 아니 참 왕비와 분세성에. 그 순간 소지왕의 눈앞에는 왕비와 승려의 행각이 선명하게 보이는 듯했다. 왕비 마마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못하리까. 후궁을 보기 전에 화근을 없애드릴까. 정말 저랬을까요? 보세요. 누가 볼까 두렵사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저항을 잘 알아보셔라. 안돼요. 제가 뚜껑을 열어보겠사옵니다. 물러서시오. 두 사람이 검은고갑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 안에 네. 들어있는 두 남녀의 주택을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야만 하겠소. 저 검은고갑을 통째로 강물에 버리거라. 예. 확인을 안 하네. 이것이 삼국유사 사금갑조의 내용이다. 왕비와 승려가 왕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것을 정월 대보름날 까마귀들이 알려주었다 하여 그로부터 정월 대보름에는 까마귀에게 찰밥으로 제사를 지내주게 되었고 대보름날 오곡밥을 지어 먹는 풍습이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 어허. 빨리 좀 해요. 누가 보기라도 하면 우리 목숨은 그냥. 아무리 그래도 왕비 마마님만은 꺼내서 묻어드려야지. 가영 왕비 마마. 확인 좀 해봤으면 좋겠어. 어쩌다 그런 일을 당하셔가지고. 함정이 있었군요. 예. 아, 일관이 두 사람을 미리 묶어라. 아니, 폐야! 죽은 왕비와 분세성의 입에 재갈이 물려 있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이더냐? 소신이 어찌 그것을 아오리까? 이 일을 네가 모르면 누가 안단 말이더냐? 모든 정황이 널 의심케 만드느니라. 저의 모함이었다 할지라도 배악기 없어 실수로 그 중을 죽였음이 알려진다면 고구려에는 뭐라 해명하시오이까? 아 이거 이제 협박까지 하네요. 일 것이오이다. 그러니 모든 것을 덮어두고 너 또한 남몰래 죽여 없애려는 것이다. 일관 참회의 단칼을 받아라. 자 그렇게는 안 될 것이오이다. 어머. 어머머머 무서운 게 없군요. 여기 있는 사건은 여기 있는 나의 신복과 우리 두 사람만 알고 있는
실수로 왕비를 죽인 왕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결을 한다. 아유. 배달픈 사랑이지구. 네 이놈. 어찌하여 이런 책략을 꾸몄단 말이더냐. 이 모든 것이 전신을 노하게 한 버리올수다. 그랬다. 그날 밤 왕비와 승려가 은밀히 만나고 있었던 것은 일관의 계략이었던 것이다. 스님. 왕비님, 어찌 소승을 은밀히 보자 하셨습니까? 제가요? 저야말로 스님의 그런 편지를 받고 궁금해하던 중입니다. 그럴 리가. 아, 그렇다면 그 편지는... 어머, 이렇게 된 거였군요. 태야! 야! 야! 이 모든 일은 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야! 사금갑조. 까마귀들의 신풍력과 서출지 연못의 신비함이 어우러진 한편의 설화처럼 보이는 이 사건의 이면에는 신흥 종교인 불교로 왕권을 강화하려던 왕실과 토속 신앙을 믿던 보수 귀족 세력 간의 대립에 의한 음모가 있었던 걸로 해석된다. 사랑하는 왕비를 어이없이 죽이게 된 소지왕은 왕비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다시는 다른 여인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데, 결국 소지왕은 후사를 두지 못하게 됐고 왕위를 사촌 동생에게 물려주게 된다. 아까운 사연이군요. 참 네. 재미있고 신기하기도 하고 예. 우리 역사 속에 이런 얘기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안 알려졌는지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편의 영화 같죠. 예. 네. 오늘 이제 드라마는 일관의 몰약으로 이제 처음부터 예. 끝까지 얘기가 진행이 됐었는데 네. 실제 역사 기록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정확하게 예. 예, 아까 드라마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그 간통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 화살을 쏴서 이제 죽인 것으로 이게 끝이 나게 되거든요. 예. 예. 이제 그 뒤에 붙인 부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이제 그 더해서 붙인 부분인데요. 예. 거기에 이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신라만 해도 불교 공인이라고 하는 게 고구려나 백제보다도 한 150년 늦어가지고 법공왕 예. 15년이나 돼서 이게 공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늦었죠. 그리고 불교 전파 과정도 고구려나 백제하고 매우 달라요. 그러니까 고구려나 백제는 불교를 받아들일 때 중국으로부터 직접 왕실이 먼저 나서서 예.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예. 신라는 예, 좀 다르죠. 예.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예. 그 법흥왕 15년에 이제 그 예. 공인된 것처럼 나오는데 요 아래 그 사연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무코자라고 하는 얼굴이 이제 까만 오랑캐가 와서 예. 예, 고구려부터 온 거죠. 고구려 예. 와서 일선군 이제 대구 근처인데요. 예. 여기에 와서 예. 모래라고 하는 사람 집 속에 굴을 예. 파고 이 일반 민들 사이부터 먼저 이제 불교가 전파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뒤에 오게 되는 아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일선군에 들어가서 예. 이 무코자의 뒤를 이어서 이제 쭉 이 그 불교를 갖다 이렇게 전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기록하고 예. 요 뒤에 기록하고 맞춰 보게 되면 이 소지왕 아까 나온 드로마에 나온 네. 소지왕 그 같은 해의 기록인데요. 네. 다음 달에 그 일선군에 가게 돼서 그 환과고독이라고 해서 이제 뭐 과부, 뭐 고아 이런 사람들한테 와. 곡식을 내리고 이제 나름대로 그 위로를 하는 그런 예. 행차를 하게 되고 그 다음 달에도 역시 또 일선군에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기록을 쭉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신라 이제 불교가 이제 전파되는 과정에서 그 소지왕대에 예. 이 귀족들이 굉장히 이제 반대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귀족들이 보수세력으로 이제 얘기가 될 텐데 왜 그랬냐면요. 그 불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부처하고 왕이라고 하는 것 자체 곧 동시에 같은 존재처럼 말하자면 현세의 부처인 것처럼
그 왕이 이렇게 상징화되거든요. 그래서 예. 국왕권 자체를 굉장히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교예요. 아. 고대 시대에는. 그런데 네. 귀족들은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 예. 사람들은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마다 그 데리고 있는 무당들이 있고요. 아. 자기들이 모시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걸 반대를 하게 되고 예, 정파를 예. 못하게 하는 것가 됐는데 신라가 그 고구려나 백제보다 좀 더 후진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